심장병 발병 3년 후 강아지 기침이 나타나는데 관리 및 대처 방법은? 박사님 안녕하세요. 현재 14세인 저희 강아지에게 심장영양제 닥터엠 하트를 먹인 지 3년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요. 3년 전쯤에 다른 병으로 병원 갔다가 청진을 해봤는데 심장에서 잡음이 들린다며 심장병 초기라고 했습니다. 약 먹일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해서 바로 닥터엠 하트를 먹이기 시작했는데요. 최근까지 별 문제 없이 잘 지내던 아이가 요즘 들어 호흡이 거칠어지고 또 기침을 하더라고요. 심장병이 발병하면 치료되는 질병이라 좀 진행된 것이 아닌가 싶어 심장 영양제를 바꿔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제품을 먹여야 할지 그리고 호흡기 영양제도 함께 먹이는 게 좋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동안 닥터엠 하트 먹이면서 나름 크게 만족했었는데요. 기침과 호흡 곤란이 나타나기 시작한 상태에서 어떤 제품을 먹여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아지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수의학 박사 닥터엠입니다. 강아지한테서 심장 잡음이 발견된 지 3년이나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큰 이상이 없었다면 관리를 아주 잘해주신 것 같은데요. 우선 강아지에 대한 사랑과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강아지 심장병은 일단 발병하면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식리관리, 체중관리, 기능성 영양제 급이, 그리고 심장약 등을 통한 관리로 질병의 진행을 최대한 억제하거나 늦추면서 기침 등 관련 임상 증상을 최소화해 강아지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최선의 치료 및 관리법인 질병입니다. 심장 이상이 발견된 강아지한테서 최근 기침과 호흡 곤란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면 심장병 진행으로 인한 증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키우시는 소형품종 강아지의 심장병은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위치해 여닫음은 역할을 하며 심장박동 시 혈액을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이동시키는 이참판에 문제가 생긴 이참판 폐쇄부전증이 대부분인데요. 이참판에 문제가 생겨 여닫이가 원활하지 못하면 심장이 박동할 때 좌심방에서 좌심실로의 정상적인 혈액이동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심장박동 시 이동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혈액에 의해 물리적 마찰을 받는 좌심방이 커지는 심장비대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비대해진 심장이 호흡기도를 압박 자극하면서 좁아지게 하기 때문에 강아지가 목에 무엇인가 걸린 것처럼 캑캑거리거나 거위울음 같은 소리를 내는 마른 기침을 하거나 호흡이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질병이 더 진행되면 좌심방에 고여있던 혈액이 폐정맥을 통해 폐로 역류, 폐에 물이 차는 폐수종을 유발하는데요. 폐수종은 호흡기도 내의 분비물을 증가시켜 자극을 가하며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강아지 코에서 맑은 콧물이 비치는 습한 기침을 하거나 호흡이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강아지 기침과 호흡 곤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심장 영양제로 심장병을 관리하면서 호흡기도에 직접 작용해 기침과 호흡 곤란을 빠르게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호흡기 영양제를 함께 먹이시는 게 필요한데요. 우선 강아지 기침이 마른 기침인지 습한 기침인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강아지 기침이 마른 기침이라면 심장 영양제는 닥터엠 하트 골드가 적합한 제품이고 만약 폐수종에 의한 습한 기침이라면 민들레잎에 의한 안전한 천연 이뇨 적용이 포함된 강아지 심장 영양제 닥터엠 하트 플래티늄이 적합한 제품입니다. 지금까지 잘 관리를 해오셨지만 기침이 나타나기 시작한 지금부터가 중요한데요. 비만이라면 체중을 줄이실 필요가 있고 짠 음식을 절대적으로 먹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계란 요리나 닭 가슴살, 염분을 제거한 북엄국 같은 고품질 단백질을 먹여 정상적인 심장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 심장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리하시며 상태를 지켜보시다가 강아지 기침이 심해진다면 그때 심장약 사용을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아지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수의학 박사 닥터엠이었습니다.